함께 모여 장사하는 전통시장. 점포마다 매출을 높이려는 생각으로 장사하지만 시장 상인 모두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란 쉽지 않은데요. 내 가게의 발전뿐 아니라 더불어 성장하는 법을 아는 시장. 함께 목표를 세워 매출 상승을 이루는 공동 마케팅 전략. 공동 마케팅의 최적의 조건을 갖춘 전통시장. 시장 전체를 살리고 개별 점포의 매출까지 끌어올리는 공동 마케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내 점포 혼자 힘만으로 장사를 하는 것보다는 든든한 아군을 만들어서 함께 장사를 한다면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보는 것도 많습니다. 이름하여 공동 마케팅입니다. 자, 그럼 공동 마케팅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타창업연구소 김가병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마케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마케팅은요, 말 그대로 뭐 마케팅을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하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같은 상품이나 혹은 다른 상품을 두 개의 기업이 판매 전략이라든가 가격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공동으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최근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랜차이즈도 어떤 면에서는 보면 공동 마케팅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쇼핑몰도 마찬가지예요. 공동 마케팅이죠. 왜냐하면 실제 그 안에 수많은 점포들이 있는데 같이 그 마케팅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전통시장은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는 공동 마케팅을 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 주장이 틀렸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전통시장에서는 공동 마케팅이 잘 안 될까요? 모른다고요? 알고 있잖아요.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이기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그랬어요. 뭐냐면은 나의 이익을 너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통제를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마케팅이 제일 중요한 게 관리인데,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계획 세우고 실행하는 걸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하는데, 백화점 하다못해 프랜차이즈 이런 데는 개별 점포나 개별 매장이 지켜진 원칙을 어기게 되면은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뭐 장사를 못하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통시장에서는 관리를 제대로 못합니다. 왜?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이 자기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시장 내에 상인회도 조직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도대체 전통시장의 미래를 저는 장담을 못합니다.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몇몇 분들은, 깨어있는 분들은 그걸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상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보십시오. 뭐 시설도 좋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가보면은 뭐 정리도 간판도 일률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한 방향으로 가기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공동 마케팅을 잘하면은 저는 전통시장이 웬만한 백화점보다 더 활기차고 더 재밌고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장으로
저는 성장할 수 있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새겨보시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에 가보면요. 고객선이라고 그 전통시장 가면 다 이렇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고객선이라고 이렇게. 사실은 고객이 그 원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그어놨어요. 고객선. 이 이야기는 뭐냐. 고객한테 불편을 드리지 말고 오직 고객만 갈 수 있는 선이라고 했는데 그 선을 지키자라고 해놨는데 잘 안 지켜집니다. 왜? 자꾸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걸 통제를 하면은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막 말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상인회장이 좀 강력한 어떤 의지가 있는 분들 같으면은 그걸 지키도록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기본. 기본입니다. 근데 기본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옆집에서 어기니까 나도 어기고 그래서 옆집에서 10cm 나오면 나는 12cm 나오고 이러다가 나중에 보면 고객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어떻게 다닙니까? 공중부양으로 다니죠. 이렇게. 에? 이런 시장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많습니다. 그러놓고는 왜 장사가 안 되냐고. 여러분들 보세요. 공동으로 고객을 몰아내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좀 말이 좀 심하다고요? 아, 좀 들어도 돼요. 심한 게 아니야. 실제로 가보세요. 말도 아닌 것도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잘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데는 내가 뭐 따로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면 되니까 문제는 못하고 있는 데죠. 이런 시장들 때문에 전국의 대한민국의 전통시장의 평균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강력한 상인 조직 그다음에 거기에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공동 마케팅으로 하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요. 뭐 저는 이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뭐 청년들을 시장에다가 투입시켜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영업 시간이 보통 뭐 시장마다 좀 다릅니다만 끝나는 시간부터 밤 늦게까지 야시장을 형성해 가지고 고객들을 또 시장으로 끌어모으는 그런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밤에 왔던 고객이 다시 낮에 올 확률이 있거든요. 왜? 시장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를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시장이 100년 된 시장이라 할지라도 주변에 사는 고객들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은 알아. 이게 100년 됐다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고객들은 그게 몇 년 된지도 모르고 거기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같이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알릴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간단한 예로 각 시장의 점포가 한 100개가 있어요. 100명이 사장이 명함을 만드는데 지금 보면 자기 가게 중심으로 명함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공동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뭐 A 전통 시장이다. 그럼 A 전통 시장 내에 몇 번째 가게에는 뭐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고객들한테 또 다른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방법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뭐 각 시장마다 그런 다양한 방법들 이루고 현대화 작업부터 고객이 오게 편리하게 하고 시장 가면 비 오면은 막 비 맞고 이런 게 그런 것도 지금 없어지고 있고 고객선 지키고 정리정돈 잘하고 최근에 어느 시장 가보면은 판매하는 사람들이 복장을 통일화시켜가지고 또 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물론 잘 안 입는 데가 많지만 그래도 그런 시도 자체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한두 점포에서 고객이 원하지 않는 형태의 아니면 고객의 불만을 유도시키는 일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여파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멀쩡한 다른 사람한테까지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역으로 잘만 되면은요, 이거만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마케팅 방법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 100명이 하잖아요. 100명이.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중에 가맹점 숫자가 뭐 7,000개 되는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를 가만히 보십시오. 한 개 브랜드에서 결정적인 잘못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점포에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바로 본사에서 그런 거는 바로 곤란입니다. 정리를 하죠. 전통시장에서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그걸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통제하기 전에 스스로 공동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소비자들은 그런 것을 보거든요. 그런 것을. 어느 시장에 쫙 들어가면은 음악도 쫙 나오고 그다음에 판매하는 사장님들의 표정도 전부 밝고 웃고 뭐 이러면은 고객의 지갑이 막 열리죠. 열립니다. 그리고 뭐 옷도 깨끗하게 입고 정리정돈 잘 돼 있고 뭐 고객이 아주 쇼핑 물건 사고 뭐 이렇게 다니기 너무 편하게끔 돼 있다 그러면 생각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런데 이제 시장을 가보면은 복잡하고 고객들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쇼핑을 하다가는 잘못하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장도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좀 바꿔 나가야 됩니다. 각계 점포의 사장님들이 곧 공동 마케팅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 점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은 살려나가고 약점은 계속 없애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플러스는 플러스 시키는 전략, 플러스 플러스 전략, 마이너스, 그러니까 공동 마케팅이 해가 되는 요소는 마이너스 시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략을 적절히 가미를 해야 되는데 플러스만 플러스 시키려고 하면은 마이너스가 커져가지고요. 예? 결국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 더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은 안 좋은 걸 없애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전통시장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더 많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냐? 안 좋은 걸 없애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상인회장이나 그다음에 나름대로 전통시장에서 좀 열의를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먼저 앞서가지고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공동 마케팅을 위해서는 개별 상인들이 공동체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고객하고 막 트러블 생긴다든가 문제가 생겨갖고 언쟁을 높이고 싸우고 이러면은 옆집에 반드시 피해를 주게 돼 있거든요. 옆집에. 그런데 옆집에 피해를 주든 말든 아니면은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물건을 판다든가 뭐 서비스를 판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것도 결국은 발각이 되게 돼 있어요. 요즘은요 3일도 안 걸립니다. 30분 뒤에 다 탈로 납니다. 무슨 짓을 해도 다 탈로가 나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 왜 이미 소비자들이 판매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누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각 전통시장마다 전통시장 운영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큰 틀에서 시장의 매뉴얼 안에 각기 점포의 운영 원칙이 따로 또 세워야 되고 그래서 그걸 지켜나가는 어떤 이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전통시장은 앞으로 100년, 200년 계속 그 자리에서 고객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타이기란 말이 있습니다. 이타이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을 이롭게 함으로 해서 내가 이로운 이런 정신으로 가야 됩니다. 이기적인 마인드로 가면은요 결국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겁니다. 장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장사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그 누구를 위해서 그 누구한테 이득을 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공동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타이기죠. 뭐냐? 먼저 나보다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선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가게 나하고 경쟁되는 가게 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행동을 마음을 가지면 그게 결국 뭐냐면은 전체 가게를 살리는 길이고
결국은 고객한테 엄청난 이득을 줘서 내 시장 자체가 계속 번성해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수유마을 시장. 이곳 상인분들 협동심 한번 대단하다는 소문이 전국에 파다하게 났습니다. 시장을 위해 똘똘 뭉친 수유마을 시장, 함께 가보실까요? 입구를 지나 시장 속으로 들어가니 확 시선을 끄는 커다란 모니터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하, 지역의 축제 소식도 전하고 시장의 정보도 알려주는 용도로 쓰이고 있군요. 작년에 그 정부 지원을 사업을 받아서 가로 3m, 세로 2m짜리 그 대형 모니터를 설치를 했는데요. 가게 점포를 홍보할 수 있게끔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도 올려드리고 또 그날그날 소식도 때려따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소식이나 정보를 큰 모니터에 띄우니 정보 전달의 편리함은 물론이거니와 시장의 규칙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상품의 적극적인 홍보까지 도맡아 척척해주니 참 유용합니다. 지나가시는 고객들이 그 내용을 보시고 아, 저 집에는 저런 물건들을 파는구나, 저 가게는 저 물건을 파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편 수유마을 시장에는 스마트한 바람이 솔솔 불고 있다고 합니다. 복잡한 시장 거리도 쉽고 빠르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유시장의 온갖 정보가 뚜앗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희 모바일 앱은 3차에 걸쳐서 개발을 했는데 현재는 그 상인들이 직접 상품을 자기가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실시간으로 모바일 앱에 올라가서 홍보를 할 수 있고 그게 키오스크에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고객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 대형마트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가게별로 어떤 상품을 할인 중인지 스마트폰으로 딱 확인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때마침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시장을 방문하는 고마운 고객과 장사로 지친 상인을 위한 특별 행사. 상인회에서 준비하셨다는군요. 삼거리가 세 군데 있는데요. 거기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모여서 회원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기도 하고 또 우리 상인회에서 무엇을 바라는지 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잊기 위한 작은 음악회. 우리 함께 잠깐 감상해 보실까요? 얼쑤 좋다 좋아. 흥겨운 노랫가락에 춤바람은 절로, 신바람은 보너스. 딱 맞는 박수소리처럼 장사하는 상인들 마음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굳건히 다져갑니다. 공동마케팅으로 수유 재래시장인 상인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단합으로 똘똘 뭉친 수유마을 시장. 그래서인가요? 시장 전체 분위기 또한 밝고 건강한 에너지로 가득 찼는데요. 함께이기에 서로가 행복한 수유마을 시장. 상인 여러분 모두 대박나세요. 판매 전략을 협력해서 펼치는 공동 마케팅. 전통 시장은 공동 마케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췄는데요. 하지만 너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면 공동 마케팅 추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인들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공동체 의식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그 실현 방안으로 시장과 개별 점포의 운영 매뉴얼을 고려할 만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시장 장사. 그러므로 공동 마케팅의 핵심은 남을 이롭게 하려는 이타 정신을 바탕으로 당당한 상인의 모습을 재무장하는 것입니다.